굿모닝 보우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광복절로 이제 원리채 휴무 월요일인데요. 일단 지금은 회사 부랴부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그 웬만하면 집에서 쉬던가 아니면 집에서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요. 9시 땡치니까 예, 보험 이제 보장무서이나 증권무서 이제 보험 문의 주신 분이 연달아 3명이나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또 제가 유튜브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무조건 보험 문의 주시면 그날 그다음 바로 뭐 1시간 안에 이제 증권무서 가고 이제 가입까지 진행한다고요. 네. 아, 일은 좀 제외가 되는데 제가 좀 내뱉은 말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오늘 또 오늘 월요일날 가가지고 또 유튜브를 두세 개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좋은 정보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일단은 회사를 지금 부랴부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9시인데요. 오늘은 뭐 일반 이렇게 평일처럼 뭐 10시, 11시, 12시까지 일은 안 할 거고 또 집에서 또 애들이랑 또 놀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 4시, 5시까지만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뭐 지금 뭐 모든 보험 설계사분들이나 아니면 보험업계가 지금 빨간 날이고 또 관공서나 공무원들, 은행, 보험에서 다 쉬는데 저 보호망은 오늘 안 쉽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가입 서기도 해드리고 보장 증권 분석이나 또 원하시면 오늘 빨간 날인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시켜드릴 거예요. 어떻게 시켜드리냐고요? 저만의 노하우가 있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저는 솔직히 토요일날 요일날 집에서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아침에 제가 남양주 별내에 살잖아요. 근데 예, 별내의 담당대가 풍량 보건소예요. 거기서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코로나 검사 왜 했냐고요? 제 아시는 지인분이 거기 정강훈 목사 있죠. 예, 제일 사랑교회인가? 예, 그쪽에 이제 며칠 동안 방문을 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금요일날. 근데 제가 일주일 전에 그분이랑 접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분은 확진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뭐 저는 그냥 식사만 하고 이제 경조사 때문에 장례식장 같이 왔다 갔다 한 3, 4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제 어저께 아침에 남양주 풍량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코로나 검사할 때는 뭐 금방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코 한번 이렇게 쑤시고 입 한번 악 하고요. 근데 좀 깊숙이 넣어가지고 약간의 통증이 있었는데 뭐 그 정도야.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전에 근데 웃긴 게 이 보건소에서 자기가 원해서 받으면은 이제 거기서 전문가들이 선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전화로 먼저 예약을 했죠.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 해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전화를 했어요. 일주일 전에 제사랑교회 접촉한 사람이 이제 양성 판정받아서 확진이 되는데 내가 그분이랑 한 3, 4시간 정도 같이 있었다. 너무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 가까운데 풍량보건소를 이제 추천해줬고 거기 가서 가니까 바로 빨리 오래요. 앞에 주선섬도 있었는데 뭐 나름 뭐 특혜를 받아서 좋긴 했지만 저랑 막 딴 사람들이랑 떨어진 곳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뭐 코로나 확진 받은 것처럼 엄청 좀 하는 거예요. 그때 약간 좀 찝찝하긴 했는데 일단 뭐 제가 안 걸렸고 이제 검사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받았죠. 그래서 거기 검사 받을 때 전 피검사도 한 줄 알았었는데 피검사 안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뭐 이게 장갑 같은 거 끼면서 앞에 매표소에 보면 뽕뽕뽕뽕 구멍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딱 끼면서 저한테 코 한번 대세요. 그래서 코 한번 쑤시고 입 한번 대세요. 입 한번 대는데 너무 키스키로 해가지고 헛구역질 할 뻔했어. 막 그랬는데 이 뭔 개소리야! 좀 리액션 좀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행히도 제가 오늘 회사에 가가지고 뭐 중요한 업무도 있고 유튜브도 몇 개 찍어야 되는데 아 이것도 양성 판정 받거나 아니면 결과가 안 나오면 일단은 결과가 음성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아침 9시 땡쳐가지고 문자로 왔어요. 네, 저는 코로나 음성이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진짜 주님 앞에서 제가 기도도 하고 아 되게 불안했거든요. 잠도 악몽 꿨어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양성 판정 제가 코로나 확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다녔던 교회, 그리고 제가 다니던 회사, 그리고 제가 주변에 제가 접촉했던 모든 분들이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2주 동안은 또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도 못 찍고 또 이제 전화 주신 분들 제가 상담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 와이프랑 애들 3명 그리고 친척분들 다 검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정말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방역수칙이나 솔직히 물론 뭐 어디 가도 마스크 끼고 했지만 또 솔직히 다른 사람보다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 보면은 아 왜 이렇게 저렇게 예민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이렇게 제가 막상 아 양성이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빠지니까 와 앞이 진짜 하얘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지? 그래서 아 이제부터는 정말 네 지금 또 문자 왔네요. 이게 구리에 또 진남 이렇게 받았다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 저도 그전에는 방역수칙을 잘 안 지켰는데 이제부터는 방역수칙 진짜 제대로 잘 지키려고요. 아니 더 예민한 게 잘 지키려고요. 사무실 내에서도 솔직히 제가 마스크 잘 안 꼈거든요. 물론 끼신 저희 총무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답답한데 이렇게 생각인데 아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양성 판정 받을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진짜로 막 머리가 막 생눈해지는 거예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다시 지금 회사에 잘 출근하고 있는데 방역수칙 무조건 잘 지내시고요. 지금 코로나 잘 아시겠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가지고 거의 뭐 100명 어저께 180몇 명인가? 그리고 오늘도 확진 많이 되겠죠. 지금 근데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유튜브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그랬어요. 9월달 10월달 되면 제2차가 더 심하다고요. 1차보다. 근데 지금 제2차 지금 뭐 코로나 유행이 되고 있는데 엄청 심해질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유튜브를 찍고 이제 보험 시장도 점점 비대면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도 그렇고 앞으로 많은 질병이나 이제 감염병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솔직히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대면으로 영업 잘하신 분도 아직 계세요. 근데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비대면 쪽으로 뭐 유튜브 쪽이나 이런 데는 좀 더 활성화 되겠죠. 블로그나 카페나.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입사 생각하신 분들은 갑자기 생뚱맞게 근데 이렇게 입사 원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이제 비대면 쪽 제가 유튜브 노하우나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상담하면서 계약 받을 수 있는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결론은 이제 그거예요. 유튜브 시장 앞으로 잘 될 거고요.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사람들이 위축되고 실내에 있고 집안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보는 게 거의 TV 아니면 유튜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튜브 시장도 앞으로 활성화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기 저번에 장마 때 그리고 비가 지금 50 며칠 동안 왔다고 했잖아요. 정말 뭐 이렇게 이례적으로. 근데 그때도 연락 많이 왔어요. 정말로 집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 저도 이틀 동안 또 못 간 길에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상태가. 그래서 유튜브도 제가 주말에도 웬만하면 찍는데 유튜브를 못 찍었어요. 그래서 목감기나 인후염 걸리면서 뭐 열은 안 났지만 그래서 제가 진짜 코로나 아니야? 이런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틀 동안 밥만 먹고 먹고 자고 해서 얼굴 부었죠. 지금 제가 원래 얼굴이 크긴 하지만 근데 지금 네, 먹고 자고 해서 다행히 저희 와이프가 애들 3명 케어하냐고 청소하고 미안해 내가 집안일 청소 못해줘 사랑해. 지금 회사에 가면서 이제 몸이 다시 좀 회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목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뭐 말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뭐 유튜브 영상도 찍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근데 오늘 아침에 좀 쉴까 했는데 아침 9시 땡치면서 음성 판정 받고 또 그때 이제 보험 문의 주시면 세 분이 연달아 전화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상담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회사 가서 연락 드리겠다 했는데 일단은 지금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양성 확진 판정 안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마스크 항상 착용하시고요. 제가 뭐 안 그래 제가 말을 안 해도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번 이번에 양성 판정 받지 않았지만 이번 계기로 진짜 좀 더 타이트하게 내 자신이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확진 안 받을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회사에 가서 오늘 유튜브 영상 좋은 자 이제 신상품도 그렇고 좋은 자료 두 개 정도 올릴 예정이고요. 이거 브이로그 이제 운전하면서 브이로그 이것까지 합친 세 개인데 일단 좋은 정보도 많이 올릴 거고요.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 그리고 뭐 보험뿐만 아니고 그 기타 좋은 정보 있으면 제가 실시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